아, 호텔에서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볼까? 자. 아, 좀 불안한데? 이렇게 귀찮게 라면 끓이실 거예요? 아, 호텔에서 네, 포트의 혁신을 만나보세요. 자, 오늘은 우리 오사크루드와 함께하는 생존 지난주도 보셨겠지만 이 생존 게임이 뭐냐면 저희가 상품 설명하다가 중간중간에 재밌는 게임을 할 겁니다. 승자, 패자 정해가지고요. 네. 승자는 이제 방송적인 혜택을 받고요. 네. 그리고 패자는 원래 뿅망치를 때리려고 했지만 요거 보세요. 부서져가지고 요거 때리면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벌칙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본격적인 생존 게임 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 크루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오늘 네. 각오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재혁입니다. 네. 잘생겼다. 제가 또 선배인 만큼 선배인 만큼 또 이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현 씨는요? 네, 안녕하세요. 탑크루 상현입니다. 아, 지난주에도 이겼듯이 이번 주도 깔끔하게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막내 힘을 보여줘. 꼴뱅이 실례요. 네. 자, 저는 이제 오늘의 MC 이제 성봉근입니다. 오늘 애들이 얘기할 때마다 말을 네. 다 끊어 먹을게요. 네. 우승을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상품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상품이 바로 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뭐 밖에 잘 안 가시겠지만 자,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풀리고 나면 여행 가고 캠핑 가고 그리고 아니면 뭐 출장 가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열면 접이식 포트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접이식 포트기 요즘에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네 아니면 근데 출장도 가야 되긴 하는데 아 도대체 갔을 때 나는 포트도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에 네. 또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포트 맞아요. 같은 걸 쓸 때 포트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사실 그 뉴스 기사만 보셔도 알다시피 네, 예. 포트에다가 뭐 일부 사람들이 뭐 속옷을 빤다고 기사 봐 전기 포트로 뭐 속옷 빨래 호텔 비풀 위생 상태 경악 네. 마이 갓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 요즘 따라 우리가 멀리 여행은 못 가더라도 호캉스, 뭐 모캉스 놀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가방 안에 가스 버너로 들고 갈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 접이식 포트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접었다 폈다 네.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찾으시고 네. 아마 휴대용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기 때문에 진짜 네. 사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거예요. 맞아.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만 살짝 해드릴게요. 네. 살짝 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실리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FDA의 실리콘이거든요. 네. 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포트기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네. 실리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고 완전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인 뭐 싼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27,900원에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가. 최저가로 저희가 원래 39,000원이었는데 27,900원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 두꺼운 두께부터 그리고 여기 버튼이 굉장히 편해요. 여기 보시면 보온이라 표시가 있죠. 자, 보온으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 몇 도죠? 40도! 40도! 40도에서 50도. 네. 그리고 이렇게 12시로 돌리면 몇 도죠? 70도에서 80도! 그렇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당기면 100도! 100도까지 이렇게 전부 구현이 가능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사실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네. 모리츠라서 좋았어요. 아, 모리츠. 그냥 믿을 수 모리츠. 있는 브랜드라서 좋았어요. 야야. 가전제품이라는 게 네.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리츠 그냥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무래도 가전제품을 제가 이것보다 싼 것도 분명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괜히 샀다가 요 실리콘이 막 망가져 있다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가 저희처럼 강하지 않다거나 그러면 이거 반품도 못해요. 이미 맞아요. 써버렸는 걸. 맞아.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신세계로 들어오시고 네? 모리츠라서 저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접이식이 이거 손잡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 사실 손잡이. 이게 디자인이 이뻐. 고정형이 있고요. 네. 팔부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공간 차지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희 거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렇게. 거기다 많이 접잖아요. 요렇게. 이제 여행을 가실 거 아니에요. 이쪽에 보시면 110볼트부터 220볼트까지 프리볼트로 사용 가능해요. 프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국내 여행만 하지만 맞습니다. 나 때문에 해외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는 전기 어떻게 맞추실 거예요? 맞아요. 도란스 들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맞추셔가지고 알아서 돼지고기만 맞춰서 쓰시면 돼요. 맞습니다. 모리츠. 네, 이번 기회에 뭐 나 네. 포트가 좀 필요했었는데 바꿀 때 됐는데 근데 네. 거기다가 나는 캠핑도 좋아하고 출장도 많이 가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이럴 때 이런 거 하나 구매해 놓으시면 그렇죠. 그냥 완전 끝. 24,500원 너무 싸.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인사를 살짝 드릴게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 폰으로 조금 댓글을 읽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HOT님 들어오셨네요. 출석. 네. 그리고 YFS님 나도 출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KY님 또 봉근님 잘생겼어요. 우리 재영님도 잘생겼어요. 상영님 얘기는 없네요. 네. 맞아요. 자, 아, 그래서, 없어 없어. 아, 이제 많은 분들 잘 이렇게 들어오셨고 네. 자, 활용들을 약간 보여드리면 맞아요, 지금 보여주세요. 저희가 여기 계란을 약간 삶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계란을 자, 여기 살짝 보이는 으짜 그 다음에 아마 우리 아이 가지고 계시는 키우시는 우리 고객님은 이제 이렇게 젖병 같은 거 데우기 소독하기 네. 굉장히 쪽쪽이, 좋아요 쪽쪽이 맞아요. 이게 제가 후기를 보니까 우리 분유 탈 때 그 뭐 네. 우리 친정 가거나 뭐 우리 갔을 때 1박 2일 가면 분유 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맞아요. 보온병에 막 뜨거운 물 담고 다니시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보온이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30도에서 40도 보온이 되기 때문에 네. 휴대용 약간 분유 포트기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있는 고객님들도 혹시 내가 뭐 분유 포트기 그 유류로 된 것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깨져요, 깨져요. 하면 오늘 27,900원에. 아~ 자, 오늘 가격이 얼마라 했죠? 원래 정가가 얼마였죠? 원래 39,000원? 예, 예. 39,000원대였는데 오늘 진짜 저희가 내려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진짜? 27,900원 무료 배송을 드릴 테니까 이걸 네. 놓치시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사실 런칭 특가라는 게 고객 노출을 굉장히 후회하는 게 지난번에도 런칭 제품을 다시 팔았을 땐 가격이 올랐어요. 아~ 왜 올랐냐고 물어보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런칭 특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맞아, 보셨을 맞아. 때 무료 배송으로 이렇게 가져가세요. 자, 우리 KKI님 들어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HOT님이 또 상영님 잘생김. 토종이 약간 동양인의 토종이 묻어난다. 동양인의 미남이다라고 칭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차박이 그리고 유행이죠. 맞아요. 그죠? 요즘에 캠핑부터 해서 차박,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네. 맞습니다. 어디 가질 못하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거리두기해서 자기네만의 네. 뭐 시크릿 플레이스 가서 딱 이런 거 차박하면서 대신 이런 거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들고 가시는 거예요. 들고 가시면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거 무게. 휴대용인데 가볍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465g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거 알아요? 465g이면 네. 아이폰 7 정도가 230g 정도 돼요. 아, 진짜요? 그러면 핸드폰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든 무게감. 와. 완전 가벼운 거예요. 그만큼 핸드폰 두 개 들어봤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거 포트인데? 완전 가볍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그 스테인리스가 저희가 304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부식에 대해서 내구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된 것 같고 궁금한 네. 점 있으시면 저희가 댓글로 실시간 확인하니까 좀 물어봐 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여기 삶은 계란 한번 먹어볼 잘 거예요. 잘 삶아서 모르겠다. 자, 삶은 계란을 꺼내서 아니 포트로 나는 이렇게 네네. 계란까지 삶을 수 있는 계란까지 너무 신기한데 이게 접이식이라서 너무 좋고 들고 다니기 너무 가볍고 컴팩트하고 이 디자인 자체도 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감 자체가 화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 여러분들이 뭐 어디다 두셔도 얜 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완전 그리고 저희가 여기 파우치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동하실 때 편하게 이렇게 담으셔서 편하게 이렇게 휴대용 뭐 먼지 걱정이라든가 약간 요즘 치킨도 같다. 치킨도 저기다 주잖아요. 프라땡 프라땡. 자, 이제 하나씩 까먹어볼까요? 상영님 들어오세요. 자, 과연 포트 안에서 익은 네. 삶아 죽겠죠? 삶아지. 자, 근데 이건 또 할 때 약간 머리를 좀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깨가지고 자 야무지게 야무지게 야무지게. 자, 우리 상영 씨는 그럼 가격에 대해서 기가 나요. 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잡아주세요. 네네. 보시면 일단 접이식이라서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여행 가방 안에 집어넣으실 때 이 크기예요. 근데 주둥이 다 나와 있죠? 주전자용도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었을 때는 와우! 미라클! 내가 핸드크림 발라가지고 미라클! 미라클! 이거예요. 근데 이 실리콘 소재 자체도 FDA 소재로 되어 있고 안에는 스테인리 304. 여러분 내구성 강해요? 열에 강해요? 걱정하지 말고 쓰시고 손잡이 보세요. 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야, 이렇게 들고 다니면 끝이야. 여기다가 라면에 물 불면 라면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 썼어? 그럼 다시 누르세요. 작지만 강하다 이 말. 작은 고치가 맵다. 약간 작지만 강하다. 근데 오늘 가격이 얼마라고요? 네. 27,900원! 저희가 특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접었다 펼다 할 때
약간은 좀 힘이 좀 들어가요. 아, 어느 정도. 근데 뭐 우리 아이들도 열 수 있는 힘만 주시면 되는데 네. 근데 너무 또 힘을 안 줘서 열리게 되면 이게 안정성, 내구성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힘을 주셔야 정답 펼다할 수 있는 거. 네. 자, 저희가 이제 삶은 계란 다 이렇게 깠습니다. 이 포트기로 만든 거예요? 네, 포트기로 만든 거예요. 와.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이거. 야, 이게 진짜. 유튜브가. 아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해가지고. 귀여워, 이거 하면 귀여워. 안 되나요? 귀여워, 귀여워. 뇽! 와! 와! 나도 맛있잖아. 먹어볼래요. 저도 먹어볼래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무도 얘기해 주세요. 잘 익었다. 잘 익었다. 진짜 잘 익었다. 색깔 봐요. 색깔 샛노랗게. 아니 포트로 이렇게 익을 수가 있다고? 야,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저희가 우리 상현 씨도 먹어봐요. 야무지게. 아유, 잘 먹는다. 야, 근데 우리 세 명 다 뭐 멘트는 누가 해? 아무들아. 이거. 자, 여기 앞에 활용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네. 저희가 이제 게임 타임이 좀 다가온 것 같아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존 게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네.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금 이렇게 계란을 삶았어요. 이렇게 포트기에 네. 계란을 삶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여행을 만약에 나중에 나갔을 때 이렇게 삶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당황하지 마요. 당황할 필요 없어요. 물이 쏠 수도 있죠. 여러분께 보여드릴 젖병에 이렇게 소독도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데우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여기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네. 빨간불이 꺼지면 나중에 다 됐다는 의미거든요. 백급발 끓였다는 의미니까 저희가 또 끓인 물로 컵라면을 뒤에 네, 예. 야, 가격 구사 한 번만 더 얘기해줘. 저 언제까지 씹으실 거예요? 가격 구사 한 번만 더 얘기해. 저희가 오늘 신세계니까 가능한 가격입니다. 자, 네. 모리츠의 휴대용 접이식 포트를요 오늘 39,000원 아니요 내리고 내리고 내려서 무료 배송으로 27,900원에 드릴 테니까요. 이것은 진짜 쇼핑은 타이밍이고 찬스예요, 고객님. 맞아요. 가전제품을요 2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찬스거든요. 맞아요. 이번 기회 무조건 가져가 보시고 나는 포트를 좀 바꿔보고 싶었다. 포트를 이번에 좀 사고 싶었다. 네. 근데 거기에 출장까지 가야 되는데 해외여행도 나중에 가야 되는데 우리 네. 아이 데리고 차박도 해야 되고 캠핑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필요할 때는요 이거 1석2조 아니 1석3조의 휴대용 접이식 포트를 27,900원에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 이제 게임 하시나 봐요. 자 이제 게임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자 구성 가격 얘기 드려갖고 오늘 네. 방송 컨셉이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네. 승자 패자 정해서 승자는 방송적인 혜택 네. 그리고 패자는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지사상식 챌린지입니다. 공부하는 크루가 되어라. 그렇죠. 쇼호스트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내용을 안다면 정답을 외치기.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시사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전 평소에 책도 많이 읽고 뉴스도 많이 보거든요. 네? 자, 우리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게임 시작할게요. 문제 주세요. 쿠엔티 타란티노. 하영! 공룡 이름이에요. 진짜. 야, 자, 그렇게 쉬운 거 내겠냐? 근데 우리 아셔야 되는 게 상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답이라고 외치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정답이라고 외치셔야 네. 돼요. 자, 봉구! 자, 쿠엔티 타란티노라는 인물입니다. 아~ 이게 어떤 인물이냐면 제가 이제 쿠엔카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쿠엔카 아이스크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쿠엔티 타란티노. 아~ 어? 잠깐 검색하면 안 되죠? 아니, 아니 댓글 보고 있어요. 전 몰라가지고 어? 끝났어요? 맞아요? 아니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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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자, 다 몰랐어요. 다음 문제! 정답! 그거 이거 신문 아니에요? 구독경제? 어 그런 포괄적인 구독경제, 답이 어딨어? 구독경제 신문! 경제를 구독하는 거지 뭐 경제 읽는 거 아니에요? 자! 아우, 자, 공구! 자, 정답 알았습니다. 자, 구독 경제 유튜브가 있어요. 구독 경제 좋아요. 아우, 아우, 자, 상영 씨. 자, 정답! 4위. 상영! 그러니까, 4위가 법인 거야.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을 법사위라고. 정답, 해요. 정답! 그거 약간 옛날에 대리사위 같은 거 법사위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 자, 우리가. 진행이 안 돼. 자, 법사위 지나갔나요? 자, 10센트. 하영! 정답! 10센트.
1달러 얘기하는 거 아니야? 허언들이 달러 빌 성들 허언들. 자, 텐센트. 저 지금 몰라요. 저 잡지 마요. 반드시 몰라요. 저 몰라요. 잡지 마요. 하나만 나오자. 하나만. 텐센트. 텐센트? 재혁 씨도 몰라요? 저 모르겠어. 텐센트, 십센트, 에미넴. 나는 탄센트 알고 코사인 그거 알지? 탄센트. 텐센트. 아웃.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영! 정답! 너 설마 그거 아니지? 힘을 내요 지금! 역시! 역시 별들의 전쟁이야! 제롬파월? 제롬파월이 그 이제 과학적인 용어예요. 자, 봉구 한번 잡아주세요. 정답! 자, 제롬파월이 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톰과 제롬. 제롬 제파월. 야, 조용히 있는 게 사는 것 같아. 제롬 파워? 자, 우리 HO팀이 좀 힌트 주시나요? 법사위가 법을 상징하는 곳을 법사위래요. 아, 전 춘사위 말고 법사위인 줄 알았어요. 자, 저희? 어떻게? 하영! IT! IT! IT예요. 잇. 죄송합니다. 끝났다. 자,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자, 제가 메인 야. MC로 정리 깔끔하게 이렇게 네, 할게요. 정리해주세요. 자, 오늘 뭐 MC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피디님이 우리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우리 모르겠어. 시상 상식 게임 챌린지는 저희 크루 3명 다 모두 실패! 자, 근데 그거 아시죠? 저희들이 원래 항상 좀 재미를 드리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장난이었다는 거. 맞아. 그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제품 설명 귀에 쏙쏙 박히게 열심히 하자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무슨 목적이죠? 자, 나가 그냥. 나가라고. 야, 너무 하시네. 너 진짜 이거 나가. 포트가 울다. 우리 진지게 포트가 울어. 포트가 울어버렸다. 포트가 울어버렸어.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네? 접이식 멀티 포트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뭐 국내 여행만 약간 다니면서 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네. 진짜 아마 아이가 가진 고객님들 또 휴대하기 너무나도 좋은 게 그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게 접었다 펼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조금 힘을 주고 피셔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 제가 핸드크림 발라가지고 아 진짜 손이 뭐 미끄러워. 이렇게 안 펴면 돼요. 진짜 이게 쉽게 펴집니다. 네. 근데 제가 손에 땀이 나서 지금 안 펴지는 거지. 변명하지 마요. 네, 기본적인 약간 어느 정도의 힘이 약간 필요해요. 왜냐면 내구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리콘이 금방 이렇게 뒤집었는데 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내구성이 불안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하면 또 휘어진대요. 그래, 여기 실리콘이 맞아요. FDI 인증받은 실리콘이라서 네. 뭐 실리콘 자체가 뭐 젖병이라든가 의료용품 그리고 이제 내열성이 좋습니다. 네. 영하 100도부터 영상 300도까지 버티는 게 실리콘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위생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손잡이가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 그쵸. 약간 코펠처럼 이렇게 네. 보면 코펠처럼 약간 캠핑 갔을 때 좀 약간 예쁜 디자인 같은 느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또 열어보시면 600ml가 들어갑니다. 오! 탁구와! 저 스테인리스. 난 네. 저게 강에서 좋더라고. 아~ 304. 스테인리스 304라서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열 전도율도 높아서 어떤 뭘 끓여도 금방 올라오니까 너무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이제 맥스 표시가 있거든요. 네. 여기 한번 잡아줄게요. 여기 맥스까지만 딱 물을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친절해. 친절하죠? 그리고 휴대용이니까 나는 네. 이거 가볍잖아. 맞아요. 무게감이 굉장히 좋아서 465g밖에 안 되고 있네요. 무게감 있다. 네.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핸드폰 딱 두 개 든 네. 정도? 그 무게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두 개 들었다고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아, 그럼요. 핸드폰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네. 딱 들었을 때 너무 가볍고 컴팩트하고 접이식도 너무 좋고 그냥 딱 접었다 폈다. 이거 웬만하면 또 약한 거 또 브랜드 없는 거 잘못 썼다가 이거 쉽게 찢어져가지고 누구 탓할 거야? 아~ 맞아. 저희는 근데 신세계고 모리츠 브랜드로 그냥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저희가 1년 AS 무상 AS까지 지원을 해드리니까 아 오늘 런칭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이렇게 간편한 거 진짜? 이렇게 간편한 거 쓰시는 거예요. 왜 가방에 내가 차지를 해? 왜 내 출장 가방 안에다가 2만원 전기 포트기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우치에 넣어서 쏙 이렇게 편하게 볼까요? 쏙. 하나 둘 셋 쏙 이렇게 넣어서 편하게 이동하실 때도 뭐 먼지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그런 걸 좀 덜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호텔 저거 한 번만 읽고 저희가 이제 컵라면 이제 끓여먹을게요. 맞아 먹을게요. 맞아. 사실 자, 지금 뭐 어딜 가든 간에 이제는 전기 포트마저도요 내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거. 맞아요. 내 거. 안전한 거. 왜 나중에 다른 데 갔다가 솔직히 그걸로 뭘 빨았는지 그게 뭘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뉴스만 봐도 이슈가 이쪽 안쪽으로 뭐 속옷 넣어서 빨았어요. 양말 넣어서 빨았어요. 아 근데 여기다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물러서 내가 컵라면 해먹고 맞아.
진짜 저는 못합니다. 나 진짜 못 다닐 거예요. 펜션이나 리조트를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펜션 사장님한테 사장님 전기 포트기 좀 주세요. 그러면은 어디 구석에서 록 다 쓴 거 가지고 오세요. 근데 죄송해 안 쓸려 할 수도 없어. 일단 가져가야 돼. 열어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맞아요. 이제 옷이 뭐 이렇게 걸렸는지 소재가 있는지 저는 일단 뭐 호텔이든 어디 가면 이제 바로 열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만의 포트기 휴대 편하게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컵라면을 저희가 끓여 먹을 건데 네. 지금 100도 이렇게 끓었어요. 네.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을 넣었을 때 제가 지금 물을 붓고 있는데 손잡이는 이렇게 옆으로 보여야겠다. 자 이렇게 그죠? 손잡이가 힐림이 많이 없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 실리콘 자체가 너무 약해서 휘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짱짱하잖아요. 솔직히 저가형 접이식 포트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실리콘이 얇게 돼 있어요. 맞아. 아니 근데 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불 때 약간 꺾여요 손잡이가. 힘이 없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육개장 사발면 다 담았는데 절반 이상 남았어. 맞아. 뭐 이러니까 딱 2인분이 딱 되게 딱 좋죠 여러분들. 일반 약간 종이컵. 딱이다. 우리가 와, 딱이다. 우리가 믹스컵은 한 네. 종이컵 5개? 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컵라면이 이렇게 작은 거 한 2-3개 정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을 것 맞아, 같습니다. 맞아. 썼을 때 얼마나 좋아요. 컴팩트하고 디자인도 너무너무 이쁘고 이렇게 네. 활용도 자체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네. 포트 그냥 휴대용 접이식 포트로 모리츠 저희 신세계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CCI님 완전 기발한 아이템이네요. 보세요 접이식 이렇게 네네. 이렇게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가방 진짜 안에 요즘에 진짜 이게 어머니 아이가 있는 고객님들한테 지금 난리가 너무 났다니까요. 좋지, 너무 좋지. 이게 접었다 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도 편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분유 진짜 만들 때 진짜 힘들어요. 제가 분유 포트기 또 팔아봤잖아요. 맞아요. 30도 40도 근데 이게 보온 기능이 됩니다.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보온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보온이 40도에서 50도 보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친정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1박 2일 어디 갔을 때 보온병에 막 따뜻한 물 담아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 이거 맞아. 하나를 편하게 접었다 폈다 하시면 돼요. 진짜 요즘 캠핑 가시는 분들은 장비빨로 캠핑 가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캠핑 가실 때 이렇게 접이식으로 간편하게 들고 다니시면은 뭐 귀찮게 내가 뭐 프라이팬 들고 와, 뭐 들고 와, 가스레인지 들고 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포트 기능은 전부 구현을 해요. 네. 70-80도부터 80도 100도까지 포트의 기능을 전부 구현하는데 이거 보이시죠? 탈착식. 탈착식 보이시죠? 와 이겁니다. 거기다 우리 프리볼트까지. 그쵸. 거기다 안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검은 쪽에 보시면요. 110볼트, 220볼트 바꾸기 자유롭게 다 다르잖아요. 해외 갈 때 도란스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가셨을 때도 그냥 돌리셔가지고 110도를 쓰시면 안성맞춤. 맞습니다. 해외여행 갔을 때 진짜 이 볼트 안 맞았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 쌓인지 몰라요. 내가 여행 가려고 챙겼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맞아요.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맞아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라면이 익는 대로 좀 먹방을 살짝 해볼게요. 자, 라면이 아니, 아침에는 역시 육개장이지. 저는 튀김 우동 한번. 아침에 역시 육개장. 야, 진짜 잘 익었다. 잘 익었어. 근데 금방 익어버리네. 확실히 이게 포트기가 보온 기능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100도. 다 끓었어도 그 온도 유지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행 갔을 때 네. 지금은 우리가 못 나가죠. 국내 여행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 네. 이게 진짜 얼마나 소중해요. 이 컵라면 하나하나가. 진짜. 우리 재혁 씨 먼저 먹어볼래요? 포트기로 만든. 와. 접이식 그러면서 맛이 어때요? 진짜 먹으러 왔네? 얘 진짜 먹으러 왔네? 일단 잘 익었다. 맛있게 잘 익었다. 맛있게 잘 익었어요? 맛있게 너무 잘 익어서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니 사실 캠핑 가셨을 때 이렇게 그냥 모리츠 포트기 하나 들고 네. 라면 하나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너무 간편하게. GK팀도 들어오셨다. GK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야! GKT 호! GKT 호! 자,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저도 들어오시면 돼. 라면 저희 다 같이 한 입씩 먹고 네. 이제 또 게임 시간이 됐어요. 제가 또 메인 MC니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KY님도 해외여행 시, 호텔 시, 라면 끓일 때도 딱일 듯!
그렇죠. 어차피 개인 용품. 맞아요. 정말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는 개인이에요. 개인. 좀 뭐 떨어지는데요. 오. 이제는 개개인으로 이제 다 구매하시고 쓰셔야 돼요. 아, 죽인다. 개인 위생 요즘에 바이러스 세균 와.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자기 거 쓰시는 거 자기 거. 제가 근데 저 같은 자취생에게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맞지. 진짜 자리 차지하는 게 싫거든.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컴팩트한 디자인에다가 모리츠. 자,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브랜드예요. 가전제품은 믿고 쓸 수 있는 대로 그냥 구매하시는 게 가장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뭐 에어프라이기 버릴 것도 아니고 그럴 땐 그냥 모리츠. 자, 아무거나 쓰지 마세요. 모리츠 브랜드로 들어오시는데 오늘 27,900원 앞자리가 이 가전제품이 오우. 그것도 1년 무상 AS에 와우. 끝. 그냥 개인 위생 챙길 때는 그냥 저희 오늘 보여드리는 휴대용 접이식 포트로 그냥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활용도 왔다, 왔다. 편하게. 자, 이제 27,900원 무료 배송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또 오늘 생존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크루들끼리 재밌는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승자 패자 정해서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 게임 주세요. 렛츠 기! 자, 손배워 게임입니다. 아하. 크루들 저격 게임. 다섯 손가락이 접히면 탈락. 끝까지 버티면 승자. 예. Yeah. 그러니까 선별 게임이 약간 요건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럼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위바위보부터 하자. 아니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니면 진거 가위바위보! 1, 2, 오케이. 3. 오케이. 자. 자. 앞자리 3 접어. 앞자리 3이요? 네. 그게 뭔 말이야? 나이요. 나이가 앞자리 3. 제가 사실은 만으로. 아,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어요. 네, 빨리 할게요. 자,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접어. 자, 이게 마이크가 아니라. 그러면 저 할게요. 에라 모르겠다. 성봉그 접어. 나 빨리 쉴게. 야, 너무한다, 너희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꺾어줘야 돼. 손에 악세사리 찬 사람 접어. 저 악세사리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뭐야? 이거 시계, 시계. 그러니까 그게 악세사리. 악세사리예요? 악세사리. 이거 악세사리 나 접어. 접어. 나보다 후배 접어. 아웃! 성공은 아웃! 와, 진짜 동생이. 아, 그래. 아웃 했으니까 이제 우리 둘 게임이에요? 그래, 그래, 내 차례, 내 차례. 진짜 못됐다, 그치? 내 차례, 내 차례, 빨리빨리. 재혁이 형 접어! 잠깐만, 이거 그냥. 이거 내가 이길 거야! 주고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진 거지. 전재혁 접어!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봐. 그래, 접어? 그래도 몰라. 그래도 아이돌 몰라. 출신 접어? 네. 그 다음에. 키 멀대같이 큰 사람 접어. 잘생겼다 싶으면 접어. 아, 멋있게. 마지막! 살래, 살래. 살래. 아, 야, 살래,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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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어린애 접어. 오케이. 갈색 머리 접어. 야, 그럼 승자는 진짜 우리 동생들이. 동생들이. 저를, 저를 이겼는데. 야. 아유, 이거 뿅맞춤 때릴 수도 없고. 야, 보셨죠, 여러분들? 동생들이 이렇게 못됐습니다. 형들이 착발고. 아무튼 우리 상현 씨 우승 축하드린다는 거. 우승이야 한 게임 더 남았는데. 자, 게임 한 게임 더 남았어. 두 번째 게임 이긴 거 축하한다고. 아이씨 짜증나네. 이제 섬에 너가 해라 그래. 너가.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보세요. 접이식. 여기 한번 접어주세요. 여러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수납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이즈 좋아. 보세요. 사이즈 완전 컴팩트하시죠. 화이트 컬러를 여러분 가져가시고 손잡이가. 일단 어떤 건 탈부착, 어떤 건 고정식. 그럼 공간 차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맞아, 맞아. 접었어요. 약간 요런 게 센스. 아, 진짜 사이즈 완전 작아지면서 소재도 달라요. 저희 이거 스테인리스가요. 내구성 너무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304. 304 스테인리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식기류나 뜨거운 거 막 다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면서 FDA에서 인증을 받은 실리콘 들어갔죠?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프리 전압볼트. 프리 전압볼트.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다 챙겨 가시면서 가벼워요. 일단 가벼워요. 휴대용이니까. 진짜 가벼워요.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니세요. 비행기 뭐 수화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접이식 포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단점이란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가격도 착해. 맞아요. 응. 가격 너무 착한데 봉구 형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삐졌어, 삐졌어. 삐졌어. 삐님 삐졌어요. 삐져서 말 안 하네. 방송 안 하겠대. 아, 누가? 근데 열심히 했어요. 주소. 아, 뭐야. 주소. 자, 근데 이게 가격적인. 자, 가격적인 게
오늘 너무 좋아요. 원래 진짜 39,000원 얘기를 듣고 제가 29,000원까지 원래 가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앤디님이랑 업체님이랑 진짜 우리 신세계 고객님들께 진짜 좋은 가격을 한번 드리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왕 이렇게 될 거 미리 조금 대비하실 수 있도록 휴대용으로 컴팩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함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겨낼 수 있도록 맞아요. 이 가격 27,9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접이식에다가 그리고 뭐 프리볼 그 프리볼트 뭐 해외 여행 가서 일단 한번 쟁여 두시면 어디에서든 상용 가능하실 거예요. 오랜 동안 상용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대용 뭐 캠핑 갈 때 포트기 따로 유리로 된 거 되게 불안하잖아요. 아 불안해. 되게 깨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열었을 때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 진짜 저 형, 운동하는 거 맞아? 아, 나 손에 땀이 나서 그래. 형 운동하는 거 맞아? 손에 땀이 나서 그래. 자, 진짜 손에 땀이 나서 그래요. 지금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러니까 초경량 진짜 가볍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힘을 안 열리면 내구성이 진짜 불안하잖아요. 자, 그래 손잡이도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웃기대요. 아니 이게 핵미사일 버튼이냐고. 누가 핵미사일 댓글에.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스테인리스 상공사가 들어가 있고 뭐 음식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구성에 대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600ml가 들어가요. 600ml로 들어가고 딱 좋아. 그리고 이게 분리형입니다. 네. 분리형 이기 때문에 약간 휴대용으로 되게 편하게 파우치도 저희가 드릴 거예요. 파우치에 쏙 되게 휴대하기 파우치 편하게. 파우치 진짜 센스다. 아, 맞아요. 모리츠. 위에 보시다시피 진짜 요즘에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진짜 바이러스, 세균 더러운 거 요즘에 진짜 민감하잖아요. 근데 분명 우리 남편 뭐 출장 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 맞아요. 해외는 많이 못 가지만 어쨌든 국내 안에서 어디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회적으로 거리도 둬야 되고 그럴 때는요 그냥 이런 거 오늘 보여드리는 모리츠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활용도를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짚고 넘어가면 여기에 계란을 저희가 처음에 삶아서 먹었어요. 여기에 계란 포트기에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계란 딱 이렇게 먹어야 돼. 계란 있고요. 계란이랑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육아용품 소독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갑자기 우리가 차량 타고 뭐 하고 이럴 때 언제 쪽쪽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쪽쪽이 소독할 때 깔끔해.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 아이가 그냥 입에다 놓는 거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소독하세요. 자, 소독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또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즉석 식품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직접 여기. 와, 난 여기. 이거 보고 난 이거 보고 아, 혼자 살 때 이거 쓰면 진짜 딱이겠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차박 갔을 때 딱이겠다. 캠핑 갔을 때 딱이겠다. 와. 어떻게 있는 아니. 오,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뭐 브랜드 다 얘기해 버렸어. 앞에 브랜드를 얘기하고 뒤에 걸 줄이면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건 카렌트. 야, 조용히 해. 저 오늘의 MC 안 할래요. 이거 힘들다. 피디님이 웃어요. 이거 힘들다. 이거 쉽지가 않네. 진행도 맞아요. 해야 되고. 지금 뭐 자, 제가 따르고 있고. 제가 부어 드릴 테니까 우리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바위다가 카레에다가 밥에다가 밥 이렇게 야무지게 우리 한번 해먹자.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먹기만 하면 돼. 나 이게 너무 좋아. 저는 사실 그렇게 깔끔 떠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확실히 뭐 모텔이나 호텔 갔을 때 전기 포트만큼 못 쓰겠더라고 진짜. 난 그렇게 깔끔한 성격이 아닌데 괜히 사람이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괜히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요즘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씻으세요? 근데 포트기는 다른 거 쓰신다고? 아니요. 개인 거 쓰세요. 이제 뭐 커피도 남이 먹던 거 안 먹잖아요. 포트기도 마찬가지. 이 형까지도 못해요. 저 PD님 이 형 긴장한 것 같아요. 저기 형 괜찮아 오늘? 야 잘 안 듣겨. 죄송한데 PD님 이 형 땀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 카레 먹어보자. 이렇게 비벼가지고 여기다 좀 더 넣어주세요. 자 이제 카레를 즉석으로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우리가 게임이 하나 더 남았죠? 네. 게임 이제 이거 야무지게 먹고 게임하고 이제 맞아. 마무리 승자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행 갔을 때 별거 없어요. 그냥 모리츠 그냥 포트기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카레 드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KEY님도 딸 준다고 샀어요. 야. 먹어. 맛있다. 자 이제 카레 이렇게 편하게 즉석 식품으로 이렇게 먹으실 수가. 희동이가 저렇게 희동이 끊나? 벌써 저렇게 내가 쪽쪽이 먹을 때 내가 이렇게 기억나 봐. 이제 저희가 마지막 가격 구성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고 오늘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모리츠입니다. 모리츠 저희가 런칭 특가로 접이식 포트기를 39,000원에서 27,900원까지 정말 어렵게 완전 할인, 대폭 할인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런칭 기념. 런칭 기념이니까 오늘 다 드릴 거예요. 그 배송이 어떻게 가죠? 무배 무배 무배. 그러니까 많은 기대,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게임 생존 게임 하면서 네. 저희가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게임 주세요. 어 예. 아 초성 게임 챌린지. 순발력을 보여라. 초성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3초 안에 대답하기. 와. 끝까지 버티면 승자. 자 이거 자신 있어요. 자, 갑시다. 바로. 아, 3초다, 3초. 누가 먼저 할 거야? 나이슨? 나이슨. 아, 나이슨,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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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안 봐줄 거야. 진짜 안 봐준다. 자, 봉구! 나 봉구! 나 봉구! 맞잖아요, 봉구! 맞아요? 야, 넘어가, 넘어가. 나 방귀. 방귀. 나. 발귀! 아, 왜? 왜? 넘어가. 자, 넘어가. 발귀 돼요? 어, 그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봉고! 봉고! 자, 넘어가. 부기! 부기! 봉고! 봉고! 상사한테 봉고 드립니다! 빨고! 다음 거에 아니면 계속 가. 변경! 변경? 나는 아파요, 몸이 아파요. 병가! 보균! 보균! 보균? 네. 발각! 불륜 현장 발각! 빙각! 와 잘한다. 재미없어. 빙고! 와 베개! 와 별구! 아, 별! 아! 우! 아 재혁아 잘했다. 아, 상영이 이거 꼴보기 싫었어. 잘했어. 여러분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대1대 빵이요. 1대1대 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승자가 승자? 승자를 어떻게 정하죠? 아 승자 어때? 그러면 우리는 승자, 우리는 승자고 형이 패자. 패자. 그럼 나만 벌칙 받는 거야? 당연하지. 네, 형이 벌칙 받아야죠. 아 그렇구나. 아 너 생각이 안 나. 자 빙고. 자 잠깐요. 버거, 방고, 봉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주시네요. 우리 MIA님이랑 재밌나봐. 참여해주시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댓글로 반응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근데 야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 야. 그러니까 이게 나 초성 어려워. 급하니까 어려워. 급하니까 어려워. 네. 진짜 생각보다 어렵네.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고 이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진짜 컴팩트하고 수납력 좋은 모리츠의 접이식 포트기입니다. 네. 일단 600mm가 가능 600mm 물을 담으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버튼도 되게 쉬워요. 이쪽에 보면 보온 기능이 있어요. 보온 기능은 이제 40도에서 50도, 그리고 이제 12시로 했을 때는 70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끝까지 당겼을 때 100도까지 끌거든요. 그러니까 포트기 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지금은 여행을 이제 국내 여행만 다니시지만 아이가 있는 우리 고객님들은 네. 이렇게 분유 포트기, 휴대용 분유 포트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맞아요. 아마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27,900원. 네, 이 무료 배송을 드릴 거니까 오늘 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맞아요. 저희 그냥 마지막으로 총 정리 한번 해드리면 네. 그냥 모리츠예요 고객님. 아유 브랜드 어떤 들어오세요. 걸 사시더라도 자 가전제품 무조건 브랜드 있는 걸로 들어오시는데 저희 믿을 수 있는 신세계 모리츠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가격도 27,900원이면 정말 싼 거예요. 거기다가 맞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휴대용이니까 접이식이니까 굉장히 편하고 와. 가볍고 465g밖에 안 돼요. 맞아요. 핸드폰 두 개의 무게 정말 가볍고 네? 안쪽으로 내구성부터 시작해서 스테인리스 304니까 열 전도율도 높고 1년 무상 ES 해드릴 거고 네. 여기서 활용도까지 아까 저희가 보셨다시피 계란부터 뚝뚝이부터 카레부터 물 라면. 뿌리는 거 활용도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석삼조에 27,9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는 오늘 방송 중에 혜택이니까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C 인증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브랜드를 믿고 그리고 휴대용 정말 간편한 거 이렇게 맞아요. 저희가 파우치까지 드릴 거거든요. 되게 먼지에 대해서 또 예민하신 분들 여기 넣어서 또 간편하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파우치까지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벌칙을 받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MC가 졌기 때문에 네. 뿅망치를 맞을 순 없잖아요. 네. 뿅망치를 맞으면 이거 아프기 때문에 땡콩 한 대씩 이렇게 때려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땡콩 맞는 땡콩 이거야? 네네. 여기 때리면 진짜 아픈데 재혁아 나 너 진짜 좋아한다. 사운드
나인. 어 별로 안 아프네. 쉽다. 자. 아! 형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빨리 인스타 많이 써달라고 인사해줘. 아 인스타고 나버리고 아. 아 죄송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옷살 라이브 아 인스타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옷살 라이브 검색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니셜로 사랑해요. STB 저기 STB 씨 이렇게 검색하면 저희가 인스타하고 있으니까 많은 팔로우 많은 사랑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모리츠 접이식 포트기였고요. 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생존 게임 저희 크루들 다 함께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게임 그리고 귀에 쏙쏙 박히는 상 이렇게 제품 설명도 해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 런칭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저희 문 열어 할게요. 감사합니다.